클럽 좀 다니니? 클럽 좀 다니니? 전 클럽은 안 가요. 근데 지금 요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요 자태로 만약에 어디 카페나 이런 데 앉아있으면 그러고 있으면 누가 뒤에서 타투 해줄 것 같은데? 누가 뒤에서 타투 해줄 것 같은데? 타투 받으러 온 거 아니야? 시술하러 지금.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. 멋있어. 네 소개 그래. 네 안녕하세요. 섹시함과 귀여움을 동시에 가진 팔색조 미력 레인이라고 합니다. 레인. 레인이. 네 활동명. 황신. 네. 직업은 그럼 뭐야? 직업은 보컬 트레이너랑 안무 트레이너 노래, 같이 하고 있어요. 어떤 스타일 음악 좋아하니? 저는 R&B, 와우, 예. 소울, 와우, 힙합. 약속을 정하고. 예. 원래 전공이 음악이야? 저 뮤지컬 전공이에요. 아, 뮤지컬 전공이요? 지금 네. 이 순간. 지금 여기. 오, 야, 목소리. 사실은 노래를 너무 듣고 싶은데 지금 안 들을 거야. 왜냐면 매력 어필해야지. 그치, 그치. 완전 사랑꾼이었던 남친이 알고 보니까 무성욕자여서 이별을 했다고? 얘는 고민이 아니라 얘는 거짓말이다. 위에는 막 안마도 가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냐. 아니 그게 아니라 얘는 내가 보니까 저거 아니야 혹시 또? 개인은 아니에요. 뭐 어떻게 알아? 저를 정신적으로는 사랑을 굉장히 잘해줬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데. 이거 어서 말 뭐야 호모사피엔 뭐지 그거? 개 이름 뭐지? 늘 적어놔 정식적인 사랑만 하는 애 있어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에요 왜 개인 아니냐? 안드로고 안드로진은 청바지야 뭐야 안드로진 정신적으로 너를 사랑했는데 그랬는데 성욕은 없대? 뭐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거죠 욕심이 없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해? 근데 친구들이 스킨십도 없고 스킨십은 해요. 뭐야 걔? 걔는 뭐 하는 애야? 운동하는 친구인데. 운동선수야? 네. 와 특이하다. 저도 좀 의아했고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고.